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중트 유리 명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계, 요마계, 인간계 3계가 공존하던 시대, 수아왕은 요마연합군을 결성해 천계를 공격하고 그 중에 마계 장군인 나후계도 앞장서서 천군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천계의 한 전신이 나타나서 마사일성의 심원을 신비로운 유리잔에 봉인하며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인간계 5대 문파가 자무한무의 대회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양파 장군의 차녀인 저선기는 육식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며 동료들에게 멀리 높았습니다. 한편 이택고의 제자인 우사봉은 군을 가는 길에 선비를 만나게 됩니다. 사봉은 중원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고 여자를 본 적도 없어서 말을 더듬습니다. 이택궁은 모든 제자들에게 타인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안 되며 밖에 있을 때 가면을 써야 한다는 규칙을 부여했습니다. 선기 일행은 착한 여족을 도와주고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선기는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유식이 회복되고 여러 감정을 배워서 사봉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선기는 우연히 자신이 천계의 전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택구의 사람들은 사실 모두 여족입니다. 이때 명문 정파는 선기에게 이택궁을 토벌하자고 정합니다. 둘은 어쩔 수 없이 대립하게 됩니다. 사봉은 뜻밖의 전신이 마사일성과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 후 선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사일성을 가장합니다. 선기는 사봉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해지고 그와 관계를 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선기는 사봉을 간절히 찾아 둘의 오해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사봉은 중상을 입은 상태이고 유리잔을 열어 마사일성을 부활시켜야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선기는 그제서야 자신이 마사일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봉을 살리기 위해 선기는 유리잔을 열어 마사일성이 됩니다. 마지막 사봉은 선기를 되찾아 둘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천왕의 아들인 희형, 천계에서 전신 장군과 만나게 되어 그녀 곁에 있어줍니다. 전신이 죄를 지자 희형은 자기 수만년의 공력을 포기하여 전신이 환생하는 기회를 바꿉니다. 전신과 같이 환생하는데 그는 9번의 생에서 목숨을 걸어 진심으로 전신의 악기를 해결합니다. 이번 생은 그는 우사봉입니다. 총명하고 냉정하며 정의로운 천재 소년입니다. 선기를 좋아하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주술을 내린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3번이나 입으면 정인주가 발작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는 대상만 벗겨내서 주술을 풀 수 있습니다. 선기가 가면을 벗겨내자 사봉은 선기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연일 뿐입니다. 그래도 사봉은 선기를 계속 도와줍니다. 드디어 선기도 진심을 밝히자 사봉은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사실 여족인 것을 선기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고백을 하지 못해 사봉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사봉은 선기의 반응에 절망해서 정인주에 시달립니다. 이후 사봉은 마사일성으로 가장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데도 중요한 사람을 지킬 것입니다. 최종 선기와 다시 만날 때 사봉은 선기의 진심을 믿어서 정인주가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선기는 마사일성이 되자
사봉은 마사에서의 3기를 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희생됩니다. 다행인 것은 결국 사봉이 깨닫게 되고 선기와 결혼합니다. 조선기는 육식이 모자란데 사랑하는 아빠, 언니와 사형들이 있어서 걱정없이 자랍니다. 사봉은 좋은 친구인데 진정한 선악을 그녀에게 가르쳐줍니다. 선기는 그를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봉은 거짓말을 했다니 자기는 여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선기는 천계 전신 장군인 것을 밝히자 명운 정파는 그녀에게 이태코를 죽이라고 청하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사봉과 헤어지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선기는 아직 사봉을 못 죽이고 그를 위해 여러 번 변명합니다. 사봉은 스스로를 마살성이라고 고백하자 선기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마여배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언니의 명성이 훼손되고 여섯째 사형은 소양파에서 축출되며 고모가 다치게 되고 모친 사부와 사형들은 살해됩니다. 선기는 절망하고 마침내 사봉과 헤어지게 됩니다. 선기는 망천수에서 자신의 전생을 목격합니다. 원망으로 가득 찬 전신 장군 9번의 생에서 냉혹하고 무종하였지만 늘 목숨을 걸고 그녀를 보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봉입니다. 선기는 너무 후회해 1년 동안 사봉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신이 바로 마살성이라는 것을 알고 선기는 3계를 멸망시키는 악마가 되지 않아 이번 생에 사봉과 잘 지내기로 합니다. 선기는 선수된 사람인데 원래 마음이 없어서 얼컥거리는 것을 가려 자기 신념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다행히 사봉이를 만나고 그의 포옹과 진심을 얻어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서마대전 때 백린이 천계의 패배를 우려하여 마사성을 여합니다. 수라조는 자웅동체인데 백린은 마사성을 여전신으로 개조하여 그의 동족을 학살하게 시킵니다. 전신의 지리에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창생을 위한 것이라 여깁니다. 전신이 환생할 때 백린은 그저 방관할 뿐이었는데 열 번째 생에만 직접 와서 도와줍니다. 그는 허진이라는 사람, 선기의 사형이 되어 여러 차례 선기를 감싸고 선기가 사봉을 위해 그의 의지를 어기는 걸 참고 심지어 선기를 위해 사봉을 구하러 갔다가 다칩니다. 그는 선기를 사랑하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선기가 더 중요합니다. 백리는 사봉이는 마살성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선기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으로 사봉을 모함하자 선기는 사봉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는 마살성이 살아나면 반드시 삼계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소양파를 내장시켜 마살성의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창생과 정리는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백리는 깨닫게 되어 후회하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후 계도는 백린을 단작으로 여기고 종족 유별을 개의치 않습니다. 서마대전 때 계도는 종전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백린의 시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습니다. 유리잔의 천년 동안 갇히고 그의 신체가 전신으로 변하여 동족을 많이 죽입니다. 전신이 반항하는데 천계가 악한 기운을 물리치라고 하니 천계가 잘못한 게 아닐까?
전기는 그의 탓을 하고 인간으로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그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다니 선기는 개동과 한 사람이어서 그를 더 동감해야 하는데 이번 생 때문에 원한을 버리고 개도가 복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개도는 선기의 감정을 알 수 있어서 선기의 가족과 사동을 차마 해치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저선기만 신경 씁니다. 你做的这些事情毫无意义，楚玄机他已经消失了，本座今日不杀你，滚吧。 其他人休得动他，胆敢为妄者，绝不轻饶。你敢伤他，我就要了你的命。 개도는 로마를 다시 연합해 천계에 맞서 싸웁니다. 그는 사실 3개를 해치려 하지 않은데 백민에게 정의와 공평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봉이 희생되어 개도는 신체를 선기에게 양보하고 신상을 사봉에게 주고 그를 부활시키고 백민과 함께 죽습니다. 楚玄机，你这一生比我幸运，你遇到了你在乎的人，你要珍惜。 한번 더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꼭 만날 것입니다. 가증스럽지만 비극적인 캐릭터입니다. 야곱은 동생과 많이 닮은 선화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여동생이 납치된 후 야곱이 할 수 없이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친구를 잡아먹으며 형제인 사문까지 배신합니다. 나중에 여동생과 선화 다 죽게 되고 야곱도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어서 용서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 친구들을 도와줍니다.